안녕하세요.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를 담당한 학예연구사 임지윤입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왕실의 군사의례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첫 전시이자 조선이 문치뿐 아니라 무치를 겸비한 나라였음을 보여주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군사의례는 국가의 군사적 활동을 의례화한 것입니다. 왕은 군사의례를 통해 자신이 군사통솔권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른 의례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굴레에 대해 갑옷과 투구, 무기, 그리고 형형색색의 깃발 등 다양한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크게 1부 조선 국왕의 군사적 노력, 2부 조선왕실의 군사의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서 전시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1부 조선 국왕의 군사적 노력에서는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 국왕들의 대표적인 업적과 노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부의 구성은 주요 왕대별로 핵심적인 유물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선 전기는 막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부터 즉위 이전부터 병서 조수를 주도한 세조까지의 시기에 편찬된 문헌 자료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7년 동안 지속된 임진왜란은 조선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조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간행한 병학지나미는 영진총도가 실려있는데요. 이 유물은 영진총도를 깃발, 무기, 기호 등으로 그린 영진총도 병풍입니다. 이 병풍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으로 구체적인 진의 형태와 진영의 운영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병풍의 상단에 동서남북 각 방위를 나타내는 묵서가 있어 방위에 따라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조선의 국왕들이 군사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모습과 무인이나 무예를 결코 비천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부 조선왕실의 군사의례로 넘어가서 국왕을 중심으로 거행한 6가지 굴레들에 대한 의미와 내용에 대해 관련 유물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진열장은 국왕이 군사를 동원해 사냥하는 형태를 지닌 군사훈련 강무위에 대한 것입니다. 강무위는 사냥을 통해 군사를 훈련하고 사냥한 짐승을 종묘제사에 올리고자 행한 군사의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발병부라는 증표가 필요했는데요. 두 조각으로 나누어 왼쪽 조각은 궁궐에서 오른쪽 조각은 해당 지휘관이 보관하여 두 조각이 하나로 합쳐질 때만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소매폭이 넓은 이 두 벌의 옷은 강무위 때 착용하는 군사복식인 천릭입니다. 착용자의 계급에 따라 당상관은 남색 천릭의 주립을, 당화관은 청연색 천릭의 흑립을 쓰고 궁밖을 행차할 때는 홍색 천릭을 입도록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반대편에 전시된 복식은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군복인 동다리와 전복, 함께 쓰는 전립입니다. 이러한 군복을 입은 왕의 모습을 조선 제25대 왕 철종의 어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복식은 이 철종 어진을 참고하여 만든 군복 재현품이며 철종 어진 속에 그려진 지휘봉, 허리띠, 깍지, 환도 등과 유사한 유물들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구일 시기와 개동 대나인은 자연현상에 대해 군사적 무력을 통해 상황을 전환시키고자 했던 굴레입니다. 구일 시기는 해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인 일식을 구제하기 위해 행했던 의례로 왕은 관리들과 함께 흰옷인 소복을 착용했습니다. 조선 초에는 소복을 입었고 영조대에는 옥색을 띠는 천단복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왕실 제사나 장례 때 입었던 옷을 착용한 까닭은 일식에 대한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복식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물은 역기를 쫓기 위한 의례인 개동대나이 때 역기를 몰아내는 방상시 역할을 맡은 인물이 쓰는 가면입니다. 가면에 눈이 4개 달려있는 것은
사방의 역기를 모두 찾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구일시기와 개동대나이는 군병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도 방비할 것이라는 신념에서 실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사이는 왕과 신하가 모여 함께 활쏘기를 하는 굴레입니다. 활쏘기는 문인과 무인 모두 겸비해야 할 기본 덕목이었습니다. 영조는 중단되었던 대사이를 200여 년 만에 다시 거행시켜 국조속 오레이에 수록하였고 1743년의 행사를 대사례 의계로 남겨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대사례도에 그려진 총 세 장면을 알기 쉽게 구성한 것입니다. 대사례에 참석하는 문무백관은 대개 평상복인 단령을 입고 사모를 썼습니다. 활을 쏠 때는 활시위를 쉽게 당기기 위해 엄지손가락에 끼는 깍지를 끼고 활시위가 소매자락에 걸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부속부인 습을 착용하였습니다. 영조는 대규모 반란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설로포위와 헝개기를 부활시켜 공식 의례로 포함시켰습니다. 설로포위는 승리의 과정을 적은 노포를 거리에 내거는 의례입니다. 역사 드라마 등에서 죄인이나 적의 머리를 잘라 거리에 내걸어 놓은 장면을 보신 적이 있다면 헝개기가 어떤 의례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왕에게 적의 잘린 머리나 귀를 바친 후 백성들도 구경할 수 있도록 성 밖에 내걸어 역적의 처단을 만방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대여리는 굴레 중 가장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었던 의례로 대여리 때 두 부대로 나뉜 군 병력이 진법에 따라 움직여 전투를 벌이면 이를 왕이 관람하였습니다. 이 진열장부터 무기와 깃발, 그리고 갑옷들을 전시한 저 공간까지가 대여리를 보여주기 위해 연출한 부분으로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옷과 투구를 합쳐 갑주라고 일컫는데요. 갑주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구로서 갑옷 안쪽에는 가죽이나 철 등으로 만든 갑차를 덧대어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실제 전투 때는 물론 강무이나 대여리 같은 굴레에 착용되기도 했습니다. 앞에 차례로 보이는 네벌의 갑주들은 독일 박물관에서 대여해온 유물들입니다. 저희가 이 유물들의 보존 처리 비용을 지원했었는데요. 처음 이 전시를 시작하게 된 발단이 독일에 소장된 갑주 1습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갑주와 갑주함, 투구싸개와 투구장식함, 갑옷 안에 입는 내의, 보자기 등이 모두 상태 좋은 세트들로 갖춰져 있어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전시된 갑주들은 조선 후기 두정갑의 전형적인 유형을 지닌 유물들로 붉은색 모직물로 만든 화려한 갑옷들은 장수계급이, 맨 끝에 황색 면으로 만든 갑옷 두 점은 보병이 착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뒤돌면 군사 신호체계를 보여주기 위해 연출한 많은 깃발들이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이 다종다양한 깃발들은 모두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로 이렇게 한꺼번에 전시된 적은 처음입니다. 혼란한 전투 상황 속에서 군사명령을 전할 때 시각신호와 청각신호를 이용했는데 눈으로 보는 것을 형, 귀로 듣는 것을 명이라 하여 이를 혁명이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을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진법을 따르면 신호체계는 진법의 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교룡기는 왕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군사 지휘용 악기와 화약무기 등은 군사 깃발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모든 신호는 대장의 지시에 따라 큰 나발 소리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북 소리는 전진과 시작을, 징 소리는 후퇴와 정지를 뜻했습니다. 호준포와 삼환총과 같은 화약 무기는 구체적인 지휘 신호를 보내기 전에 모든 군사들의 이목을 주의부로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전지실을 나와 오른쪽으로 가시면 국왕 행렬도 통로를 지나 오른쪽에는 대사의 활쏘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쏘기 체험방이, 왼쪽에는 대여리 등 장면을 시각화한 웅장한 대형 영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을의 특별전을
전반적으로 둘러보셨습니다. 조선시대는 문인과 무인이 공존하면서 지배체제를 구축해갔고 조선왕조의 역사를 지탱한 한 축이었던 군사 분야는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가 조선이 문치주의를 지향한 문약한 국가였다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전시는 조선왕실의 군사의례에 대해 소개한 첫걸음으로서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관심을 통해 군사의례에 대해 보다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